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그 10번째 수요일의 교살마 사가연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번째 잡히지 않은 미제 연쇄살인사건 수요일의 교살마. 1. 수요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다. 우리나라의 80년대를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은 일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 사건이 되겠죠. 자, 이게 있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요, 7, 80년대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범죄 사건이 바로 수요일의 교살마라고 불리는 사가현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간과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이춘재가 붙잡히기 전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춘재 사건의 경우 비 내리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목표가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처럼 수요일 밤에 혼자 있는 여성이 목표가 된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명의 피해자 중에 6명이 수요일에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춘재 사건과는 달리 근거가 없는 당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춘재 사건의 경우 총 10건의 살인 중 비가 내리는 날 벌어진 사건은 단 2건뿐이고 빨간 옷을 입은 피해자 역시 3명뿐이었다라는 점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근거 있는 소문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살인범을 수요일의 교살마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또 결국 이춘재는 범죄 행각이 밝혀졌지만 사가연 연쇄살인범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범죄 발생 시기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총 14년에 거쳐서 일어났고요. 범죄 피해자 역시 11살부터 50살까지의 여성으로 연령대가 다양했고 납치 추정 시간대는 일몰 후 시신이 백골화되어서 사인을 검증할 수 없는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교살이었습니다. 또한 시신 유기 현장에는 유류품과 현금, 금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신의 부패가 심하거나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번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 희생된 사람들. 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모두 7명이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종이 접수된 순서대로 피해자의 명단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피해자는 1975년 8월 27일 수요일에 실종된 당시 12살의 소녀 야마자키 토미코였습니다. 토미코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던 중에 실종이 되었고요. 1980년 6월 27일이 되어서야 시로이시초의 스코 초등학교 수영장 옆 화장실의 정화조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에서 실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토미코가 반항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라고 인지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의 사인은 불명으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1980년 4월 12일 토요일에 실종된 당시 20살의 여성 하쿠타케 리츠코였습니다. 그녀 역시 앞서 토미코 사건과 동일하게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중에 실종이 되었고 동일하게 반항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미코와 마찬가지로 약 두 달 뒤인 6월 24일 스코 초등학교에
교사 화장실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의 사인은 교살로 추정이 되었고요. 수영장 화장실과 교사 화장실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같은 학교의 화장실 정화조에서 연달아 시신이 발견된 거죠. 즉, 리츠코의 시신이 먼저 발견되자 학교 전체에 대한 수색이 시작된 덕분에 첫 번째 피해자였던 토미코의 시체도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범인은 오물수거차가 오물을 빨아들일 때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조 구석에 시체를 유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1981년 10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된 당시 27살의 종업원 이케가미 치즈코였습니다. 그녀는 시로이시초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이 되었고요. 보름 후인 21일 나카바루초의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사체는 전기 코드선이 목에 감긴 채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인은 교살입니다. 피해자의 회사 근처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차 안에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1982년 2월 17일 수요일에 당시 11살의 키타시게야 스초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니시야마 쿠미가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쿠미는 하교 중에 실종이 되었고요. 이튿날인 18일 인근 귤밭에서 목에 스타킹이 감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교살이었고요. 실종 신고 이후에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네 번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현의 경찰들은 해당 사건들을 모두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공식 발표합니다. 하지만 1989년 1월 27일 세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더 발견이 되자 사가현의 경찰들도 더 이상 해당 사건들이 별개 사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죠. 1987년 7월 8일 수요일에 귀가 중에 실종이 되었던 당시 48살의 타케오시의 음식점 종업원 후지세 스미코 사인은 불명이었고요. 또 1988년 12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된 당시 50살의 키타가타마치의 주부 나카지마 키요미 사인은 역시 교살. 그 다음에 1989년 1월 25일 수요일에 실종된 당시 37살이었던 키타가타마치의 회사원 요시노 타치요 사인은 역시 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세 명의 시신이 키타가타초에서 큰 고개라고 불리는 산 옆의 도로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중년 부부가 해당 도로를 드라이브하던 중에 들꽃이 우거진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인이 남편에게 잠시 차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꺾기 위해 수풀로 들어갔을 때 부패된 시체 세 구를 발견한 거죠.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냥 꽃이 예뻐가지고 그 꽃을 꺾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패되고 있는 시체 세 개가 놓여져 있었다라면 정말 밤에 잠도 못잘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놀라운 것은 근처에 범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표지판 같은 표시까지 있었다는 점인데, 사가현의 경찰들도 그제야 해당 사건들이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존재했어요. 세 번째 피해자의 경우 수상한 차에 탄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라는 목격자의 정보가 있었고요. 네 번째 피해자 쿠미의 경우에도 하얀 차를 탄 수상한 남자에 대한 목격자 정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동차에 탈래? 핑크레이디의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부나 하교 중인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3. 풀리지 않는 의문과 누명. 사실 범인은 여태의 연쇄살인마들처럼 관종기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사가연의 경찰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죠. 하쿠타케 리츠코, 두 번째 실종자가 실종된 직후인 4월 16일, 그녀의 부모들은 발송인 불명의 편지를 한통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도 고통을 맛봐라.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남성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나오지 마라, 리츠코의 사진을 띄우지 마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치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카지마 키오미 여섯 번째 희생자가 실종되고 일주일가량이 지난 뒤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자, 남편 나카지마 타다오가 여보세요, 나카지마입니다. 그러자 의문의 남성이 부인을 찾으신 것 같네요. 네? 남자, 다행이에요. 남편, 대체 어디에서 내 아내를 찾았다는 건가요? 남자, 햅쌀이 있는 곳에서요. 남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햅쌀이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신이 발견된 키타가타초의 큰 고개 부근을 가리키는 현지인들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즉, 범인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목하면서 키오미의 시신이 발견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당시 이 대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칸사이 지방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 근방에 거주 중인 칸사이 지방 출신의 인물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행적은 딱 거기에서 추적이 끊기고야 말았죠. 언론과 여론의 성화에 몸살을 겪던 사가연의 경찰들은 이춘재 사건 당시에 화성 경찰들처럼 무리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오른 용의자는 일곱 번째 희생자인 요시노 타치오의 내연남이자 당시 26세의 남성 A씨였습니다. 그는 1989년 11월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평소에 바람기가 심했고 가정폭력까지 휘둘러서 아내와는 이혼한 상태였죠. 워낙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고, 타치요와는 외도를 즐기는 사이였던 데다가 실종 당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겁니다. 경찰은 그를 호되게 심문한 끝에 자백서를 받아내기까지 했지만, 그는 곧바로 범행을 부인합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사가연의 경찰은 수감된 상태였던 A씨를 살해 혐의로 체포해서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지만, 2005년에 열린 항소심에서 자백서가 담당 형사의 과도한 조사와 유도신문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상고심에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합니다. 실제로 그는 타치요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고요. 살인의 동기나 증거 역시 전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 의해서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쇄살인은 없다라고 못 박고 초동수사를 단순히 실종사건으로만 처리했던, 그리고
같은 학교의 화장실 정화조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어도 별개의 사건으로 주장했던 이 사가연 경찰들의 부실한 대처와 무사안일주의의 태도가 만들어낸 미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신들이 발견되고도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이 사가현 연쇄살인 사건은 아마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춘재 역시 30년 만에 잡히게 되었으니까 사가현을 공포로 물들였던 수요일의 교살마 역시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덜미가 잡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